일단 밑줄 친네 개의 보기 중 가리키는 바가 다른 하나를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네 가지를 다 비교해야 됩니다. 일단은 지금 뭐 플레인하게 우리 읽어 내려가면서부터 각각의 대명사의 정체를 밝히는 방식으로 풀어야 될것 같아요. 아미엔트, 군대개미, 일단 be consider 간주됩니다. 뭘로? social predators. 일단 이놈, 이 소셜 프레데터 자체가 얘가 아미 엔티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하나네요. 그쵸? 근데 이건 뭘 의미하냐면 그들은 항상 for each as a group. 그룹으로 뭐 하기 때문에? 모이기 때문에. 이게 그 for each가 모이다. 뭐 이런 뜻 가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 BCD 있는 부분 바로 넘어갈 수 있을까? 가볼까? 자, because of the vast numbers involved in each swarm and raid. 아, 엄청난 수가 개입이 돼 있어요. 뭐에 있어서? 각각의 swarm and raid. 이게 swarm이라는 것 자체는 그 그룹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raid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습이라는 뜻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각각의 그룹이 각각의 모임이 각각의 모임과 공습에 연관된 이러한 많은 숫자들 때문에 These creatures, 이러한 창조물들은 are able to overpower. 파워를 오버하니까 이거 뭐라고 합니까? 한글로. 압도하다. 이럴 때 가지고 있죠? 이 압도라는 단어 요새 영화 광고할 때 자주 나오죠? 뭐, 압도적인 스케일, 막 이러면서. 그지? 그거 나온 거고. 그러니까, 압도할 수 있다. 많은 다양한 종류의 곤충들을, 그리고 그들을 and take them back. 그들을 취해갈 수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데미 가리키는 건 뭐야? 인섹트지? 아, 그러니까 답은 일단 C가 나왔다. 그죠? 어디로? 군대 개미의 둥지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답은 C. 명확하네? 오케이. 자, A, B, C, D 있는 부분만 보고서 어떻게 다행히 문제 풀수 있었고. 그 다음에 8번 가보죠. 일단 A에 보니까 지금 대명사 됨이 있고 앞에 명사형이 없으니까 앞 문장부터 가봐야겠습니다. 앞 문장도 보니까 뭐라고 돼 있나? 그 화석 연료가 형성됩니다. 어디로부터? From the remains of plants and animals. 아, 그러니까 동식물의 어떤 잔해로부터 형성이 되는데요. 근데 이 동식물은 죽었어. 수백만 년 전에. In order for them to be created. 그것들이 만들어지기 위하여서 위하여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데미 가리키는 거는 앞에 있는 fossil fuels가 되겠죠? 화석 연료들. S로 끝났으니까 데미 된 거고. 또 문장 선분 우선의 법칙에 의거해서 봐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그것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극적인 그러한 hot and moist climate. 그러니까 뜨겁고 습한 이러한 기후의 조건이 요구됩니다. Although these are found in many locations around the world. 그러니까 세계 여기저기 많은 지역에서 발견됨에도 불구하고 결국 DEEZ가 가리키는 거는 뭐예요? 앞에 있는 fossil fuel이 아니고 어디? Extremely hot and moist climate conditions. 요거 받아준 거지. 그러니까 지금 A 아니면 B가 답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네. 자, 그래서 for this reason 이런 이유 때문에 extensive reservoirs 그 광범위한 이러한 저장소들이 have been found in Texas. 텍사스 안에서 어떻게 발견되고 있다. 결국 이 extensive reserve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화석 연료를 지금 저장한 거니까 A랑 C는 동일한 거야. 그 답은 뭐가 돼? B가 되는 거지.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9번. 자, 9번도 지금 A가 제일 처음에 지금 뭐로 나와 있어? 대명사로 나와 있죠? There로. 그러니까 여기 앞에 문장 읽어야겠네. 자, 많은 종의 야생 벌들이 점차적으로 드물어지고 있다. 뭐가 경작되어지는 지역에서. Their declining population. 여기서 their이 가리키는 건 당연히 뭐겠어요? Wild bee겠죠? 야생 벌들. 야생 벌들이 감소하는 거. 일단 bee부터 다시 볼까? 가장 심각한
관심사는 염려는 is a use of pesticide 살충제 사용인데 자 이러한 독들이 종종 해로운 영향을 가져요. 어디? Undomesticated species. 아, 역시 wild bee 얘기하고 있는 거지. 왜? Domesticated 뜻이 뭐예요? 이게 가축화하다 이런 뜻이잖아, 원래. 그죠? 가축화하다, 국내화하다 이런 뜻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가축화되지 않은 거, 길들여지지 않은 거. 그러니까 당연히 wild bee가 되겠죠? 그러니까 A랑 B는 일단 정답에 속하지 않겠다. 자, 그 다음에 10번 가보니까 이게 한 문장이니 그냥 읽어서 가면 되겠네요. 연달아서. 자,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도입인데, non-native bees. 그러니까 이제 외래 종의, 외래 그 벌들을 도입한 거예요. Such as the honey bee. 그리고 알파파 립 커터와 같은. 왜냐면 그들이 종종 monopolize. 독점하기 때문에. 결국 이 대회가 가리키는 건 뭐냐? non-native bees를 받아주는 거였네. 그 답은 C가 되겠죠. 오케이? 됐어요? 네. 그렇게 보셨고, 다음. 넘겨서. 10번. 이거 같이 풀어봅시다. 자, 보니까. 뭐지? A부터. A에 지금 this가 있으니까, 앞에를 좀 읽어야겠네. 자, 6에서 10주 사이에, 어떤 애가 태어난 다음에, 이거 사람 얘기하는 건가? Social smile emerges. 사회적인 그 웃음이 나타난다. 아, 결국 이 원은 사람 얘기하나마. 그러니까 인간이 탄생한 이후, 6주에서 10주 사이에 어떤 사회적인 미소, 사회적인 웃음, 이것이 나타난대요. This occurs. 여기서 지금 this가 나타내는 거는 a social smile을 얘기하고 있는 거. 가 되겠네. 자, 이건 나타나는데 뭐에 대한 반응으로? Other smiles and interactions. 아, 성인의 미소와 상호작용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거야. 보통 우리 애기 보면은 인상 써요? 웃어요? 당연히 웃잖아. 얼마나 이뻐. 그러니까 자, 그것이 derives. 이 단어가 유래한 건데 its name. 그것의 이름을 유래한 거래요. 이째 가리키는 뭐야? Social smile이네. B는 답 아니네요. 결국 두개 겹치니까. Its name from the unique process by which infant engages a person in a social act. 쭉 나왔어요. C 부분 가볼까? Smiles such as these. 이러한 것과 같은 미소들은 결국 기저 가리키는 게 뭔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앞문장 읽어봅시다. 앞문장 보니까 They may smile. 그들은 웃을지도 몰라요. When they see a familiar toy. 친숙한 장난감 보거나 or receive praise. 칭찬 들을 때 for accomplishing a difficult task. 그러니까 어려운 그런 임무를 성취한 거에 대하여 Smile such as this 이러한 것들과 같은 그러한 웃음들은 결국 these가 가리키는 거는 앞문장을 나타내는 거예요. Social smile이 아닌 거지. 답은 C예요. 오케이? 뭐? Like the social smile 이건 바로 나왔으니까 A, B, D는 동일한 거네. 답은 C로 가면 되겠고 다음에 11번 어떻게 되노? 얘는 A가 돼 있으니까 일단 앞문장 읽어봐야겠죠? 봅시다. 처음부터 가봐야겠네. 어디? 여기 By the third and fourth centuries 그러니까 3세기, 4세기에 크리스천 cathedrals 그러니까 기독교의 이런 성당 들이 although they were 아 이거 they가 지금 그때들을 얘기하나 보다 얘네들이 few in number few가 뭐야 이거 그냥 not을 인식하세요 그러니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숫자가 매우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니까 그냥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began to be decorated 장식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with thin pieces of different colored glass 그러니까 얇은 그런 조각에 다양한 색깔이 있는 유리로 장식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however, it was during the medieval period, 중세예요, that stained glass windows reached the apex. 그러니까 그들의 정점에 이르는 거는 누구다? stained glass다. A랑 B 다른데? 그죠? 일단 달라요. 계속 볼까?
as they were created. 그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이야. Using increasingly complex designs. 여기서 이제 C번의 대의는 stained glass windows 받아주는 거네. 답은 A죠. 됐네? 오케이. 자, 일단 12번. 음영된 단어가 가리키는 단어를 고르세요. 여기, 재밌다. 일단 우리가 이제 공식 여기서 풀어야 되니까, 그대로 재미있는 문장 먼저 읽으면 되겠네. 자, goldfish는 canvassing digging through the sand with their barbels looking for invertebrate worms to eat and can taste them. 앞에 있는 명사 형태 뭐예요? invertebrate worms. 요거 있죠? 그러니까 무척추 동물 중에 벌레 얘가 먹고 얘를 먹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맛볼 수 있다. 그것들을 먹기 전에 before they even reach their mouth. 입에 가기 전에. 그러니까 먹기 전에 이미 이제 맛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뭐야? 그대로 받아들여지니까 답 worms 될수 있겠지. 오케이. 자, 다음에 13번. Glaciers are made up of fallen. 아니다, 얘부터 보자. Others. Why는 네모칸 치세요. 반면에 그럼 당연히 나왔지. Some glacier, other glacier. 답은 C. 바로 챙겨지죠? 오케이. 그러면 14번 문제는 댐입니다. 읽어보니까 특별히 그들 중 대다수는 의존합니다. More 더 많이 어디에 a thick layer of blubber or fat에 그러니까 어떤 두꺼운 그 블러블 층에 혹은 fat 지방에 뭐 보호보다 than on thick fur, 그 그러니까 두꺼운 털보다 뭐하고자 to keep warm in the ocean. 그러니까 이제 그 바다에서 따뜻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결국 지금 most가 나와 있어요. 그들 중 대다수는 여기서는 지금 답이 안 나오네. 앞 문제 읽어야겠다. 자, 앞 문제 읽어보니까 여기부터입니다. To be able to stay under water for long period, 오랜 기간 동안 물 아래에 머물러 있기 위하여서 그들은 여분의 산소를 저장합니다. 그들의 근육에. 그리고 또한 보다 더 많은 피를 가지고 있어요. 무엇보다 육지의 포유류보다 in proportion to their body sizes. 아, 그러니까 그들의 이제 신체 그런 사이즈 비율이랑 봤을 때 어떤 동물 이름 나와야 되겠네. 결국 첫 번째부터 가봐야겠다. 자, 보니까 뭐예요? Marine mammals. 이거 뭐야? 문장 성분 우선의 법칙으로 가면 되겠네요. 바다의 포유류들은 동일한 특성 가지고 있다. 모든 다른 포유류처럼 as니까. 그러나 그들은 적용해 왔다. 혹은 적응해 왔다. 어디에? 바다의 삶에 라고 되어 있네요. 오케이. 결국 데미 가르키는 뭐야? 마린 매멀스지. 고래 같은 거. 그러니까 똑같은 포유류긴 한데 예를 들어 애 낳잖아. 뭐 알라코나 이러지 않고. 근데 이제 바다에서 계속 살기 위해서 뭐냐? 그 산소량이 이제 근육이 되게 많고 뭐하고 이렇게 지금 설명한 겁니다. 자, 그리고 뭐? 그 산소 근육 내 산소량 많은 거랑 그리고 뭐냐 두꺼운 층에 그런 블라버 이런 거를 그 함유하고 있다. 기름층이 있다. 무엇보다 털보다 온도 조절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 나왔고요. 자, 15번 바로 보면 15번은 답이 두 개여야 됩니다. These하고 them. 그러면 these 가리키는 것부터 가보니까 they built a few canals, but these 바로 나오죠? B번으로.
connect 나왔고요. 그다음에 데미 가르치는 거 이걸 일단 문제 읽으면 되겠네. 길이 roads were difficult to build. 그러니까 이제 건설하기 어려웠다. 그리고 and the weather conditions 날씨 조건이 made travel on them. 뭐예요? 여행하는 거를 impossible, 불가능하게 만들었대. 뭐 동안에? During certain times of the year. 그러니까 1년에 특정한 기간 동안. 결국 지금 데미 가리키는 거는 어디? 컨디션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길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길이겠죠? 역시 문장 선분 우선의 법칙으로 챙기면 되겠네. 답은 A로. 됐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봤어.